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이렇게 붉은 빛을 띤이 버섯들이 한 군데 나면은 그 주위에 무리 지어서 자랍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이 피막이 있다가 걷혀지면서 그물이 보이고 갓 윗면은 붉은색을 띱니다. 막 올라올 때는 꼭 송이버섯하고 비슷합니다. 대는 단단하고 바로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. 주로 소나무나 잣나무 밑에서 자생을 하고 또 등산로에 보면은 눈에 띄는 곳에 주로 많이 이렇게 군락으로 이렇게 자랍니다.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처음에 올라올 때는 모양은 송이버섯하고 거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. 근데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고 처음에는 둥근 산을 했다가 이렇게 평평해지고 이 특징이 이살 색깔은 크림색인데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이렇게 딱 절단을 해 보면은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합니다. 그게 특징이고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볶음이라든가 찌개라든가 또 전골 등에도 잘 어울리고 먹어보면은 맛은 쫄깃합니다. 근데 끓는 물에 데치면은 색깔이 약간 검게 변한 것이 또 하나 특징입니다.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항암 효과가 있고 혈전용에 또 혈당을 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송이버섯을 꼭 닮은 식용버섯, 비단 그물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